3. 이동진.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 눈빛이 마주치면 푸른 별빛이 되고, 손을 맞잡으면 따뜻한 손난로가 되고, 두 팔을 힘주어 껴안으면 뜨겁게 감동하는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 살아야 한다. 얼마나 길게 살 것이라고 잠시나마 눈을 흘기며 살 수 있나? 얼마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아픈 것을 건드리며 살 거나?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한다. 나 때문에 당신이,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랑을 회복하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 2020년 찾아가는 시콘서트, 수험생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콘서트 진행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대한민국 수험생 모두와 대영강고등학교 수험생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유난히 많은 우여곡절을 우리 모두는 지나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의료진들은 물론 모든 교육 구성원들의 노력 끝에 성숙한 의식으로 올해 가장 큰 관문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우리 모두는 무사히 잘 치루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동안 힘들고 지치고 긴장한 마음을 달래줄 힐링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한 경상북도 교육청 영주 선비도서관에서 수험생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 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신앙송에 앞서 여러분들을 위해 축하 무대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영강고등학교 아리랑 댄스팀 열정이 넘치는 공연,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공연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험생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콘서트 첫 번째 신앙송을 해주실 분은 이 땅의 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자 현대시 100년 최고의 시인인 백석의 대표 시집 시 중에서 널리 알려진 시편인 흰바람 벽이 있어 시를 영주 신앙송의 정희숙님이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자리 보시겠습니다.
긴 바람벽이 있어. 백석.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척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그른 다 낡은 무명 샷지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우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또 이것은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먼 앞대 조용한 개폭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아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지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가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기애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현실적 외로움과 정신적 어려움을 고귀하게 지켜내겠다는 백석의 굳은 의지, 백석 자신의 쓸쓸한 내면을 시적 언어로 너무나 잘 표현해 주신 정희숙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윤동주 시인에 대해선 누구나 다 알고 특히나 별 헤는 밤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하지만 그 시 내용과 쓸쓸한 감정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시를 소개해 주고자 김석구는 이 시를 낭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 들어보겠습니다. 별 헤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옵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장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옵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담담하게 무기력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느낌을 김석군이 너무나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김석군 낭송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를 낭송할 김명숙님은 고독 속에서 삶을 간주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는 시 같아서 애송시로 즐겨 낭송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양의 시인의 마음의 수수밭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의 수수밭 천양이.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모해님 몇 장 더 얹어 디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두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리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고리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마음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다음은 대나무처럼 굳건하게 부서지지 않고 견디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멋진 정규필 군의 낭송으로 복효견 시인의 어느 대나무의 고백 귀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대나무의 고백 복효근. 늘 푸르단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물을 읽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고백컨대 나는 참새 한 마리 무게로도 휘청댄다. 흰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라치면 허리뼈가 뻐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제때 인양 베어져서 난세에 축차이 되어 피흘리거나 태평성대의 향기로운 대피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 죽비.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흐려치는 해초리의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나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아, 고백하건대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끄트머리에 나아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을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이지 대쪽 같은 대나무가 낭송을 들어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이 있네요. 대나무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속이 다 비어버렸을까요? 알고 보니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대던 대나무였어요. 이래도 휘청 흔들리며 떨며
일생에 딱 한 번만 피고 모두 죽게 된다는 꽃을 위하여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야, 드디어 1부 시 콘서트를 마치고 바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선영여자고등학교 루나 댄스팀 공연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멋진 공연 잘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민석 군. 외할머니를 생각하며 드높은 사랑과 추억을 떠올리며 이 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태준 시인의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 듣고 옵니다.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 문태준. 내 어릴 적 어느 날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랗게 익은 뭉뚝한 노각을 따서 밭에서 막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누나가 빨랫줄에 널어놓은 헐렁하고 지루하고 긴 여름을 걷어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가슴속에서 맑고 푸르게 차오른 천수를 떠내셨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곡식을 까부르듯이 키로 곡식을 까부르듯이 시를 외셨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외할머니의 밭에 자라오르던 보리순 같은 노래였습니다. 나는 외할머니의 시 외는 소리가 울렁출렁하며 마당을 지나 삿짝을 나서 뒷산으로 앞개울로 골목으로 하늘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 석류꽃이 피어있었고 뻐꾸기가 울고 있었고 저녁때의 햇빛이 부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시를 절반쯤 외치곤 당신의 등 뒤에 낯선 누군가가 얄궂게 우뚝 서있기라도 했을 때처럼 소스라치며
남세스러워라. 남세스러워라. 당신이 웬 시의 노래를 너른 치마에 주섬 주섬 주워 담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시외는 소리를 몰래 들은 어머니와 누나와 석류꽃과 뻐꾸기와 햇빛과 내가 외할머니의 치마에 그만 함께 푹 쌓였습니다. 네, 낭송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시간보다 일찍 약속 장소에 나가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이 열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심장 박동이 빨라지곤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설렘의 시간, 순간입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시를 영주시 낭송의 도분수님의 낭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기다림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일. 기다리는 일이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다는 걸 믿는 일입니다. 낭송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화상이라는 시가 자신을 성찰하는 느낌이 들어 이 시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생활을 정말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신을 돌이켜본 적이 없어서 이 시를 통해 자화성찰을 한번 가지고 싶다고 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 김무석 군의 신앙송, 여러분 다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자화상 서정주.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메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 갑오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숱 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전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시인은 자신이 힘든 환경에서 자라왔고 남들이 시키는 것과 그러한 것들을 그만하라는 감정을 나타내고 싶어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부석 군 낭송 잘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무려 17번의 검거와 투옥으로 죽는 날까지 일제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이자 저항 시인인 이육사님의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영주 신앙송의 박연미님의 신앙송으로 여러분 감상해 보겠습니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이육사.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 개의 별을 12성주와 그 숱한 별을 어찌나 노래하겠니. 꼭 한 개의 별 아침 날 때 보고 저녁 들 때도 보는 별 우리들과 아주 친하고 그중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볼 동방의 큰 별을 가지자.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 개의 지구를 갖는 것. 아롱진 서른밖에 잃을 것도 없는 낡은 이 땅에서 한 개의 새로운 지구를 차지할 오는 날의 기쁜 노래를 목 안에 핏대를 올려가며 마음껏 불러보자. 처녀의 눈동자를 느끼며 돌아가는 군수 야업의 젊은 동무들
푸른 샘을 그리는 고달픈 사막의 행상대도 마음을 죽여라. 화전에 돌을 줍는 백성들도 옥야천리를 차지하자. 다 같이 제멋에 알맞은 풍량한 지구의 주제자로 임자 없는 한 개의 별을 가질 노래를 부르자. 한 개의 별, 한 개의 지구, 단단히 다져진 그 땅 위에 모든 생산의 씨를 우리의 손으로 희뿌려보자. 앵속처럼 찬란한 열매를 거두는 찬연엔 예의에 꺼림없는 반취의 노래라도 불러보자. 염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신이란 항상 거룩합시니 새 별을 찾아가는 이민들의 그 틈엔 안 끼어갈 테니 새로운 지구에 단 죄 없는 노래를 진주처럼 흩치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다만 한 개의 별을 망정. 한 개, 또 한 개. 12성좌 모든 별을 노래하자.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슴 속의 별, 희망을 잃지 말고 치열하게 살아보자는 의미를 영주신앙송의 박연민님이 너무나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힐링 프로그램 시 콘서트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 콘서트 여러분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가오는 미래, 여러분들의 최고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열정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수험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 시콘서트 진행의 박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